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조금이나마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커피 쿠폰 한 장씩 쏜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탁드리 정보 채널 탁드리 TV의 탁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더 잔다는 게 출근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나오면 조금이라도 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게라도 지금 출근했고요. 마음은 급한데 오늘 또 이벤트가 있어요. 자, 오늘 봄 대리 운전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조금이나마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커피 쿠폰 한 장씩 쏜다고 합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요, 자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더보기란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세 번째 신청했다는 댓글과 대리기사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번 봄 대리 운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시작하는 이벤트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빨리 늦게 나왔으니까 빨리 가서 콜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10시 38분입니다 여기 지금 삼산동 산지 앞에 지금 먹자를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자배가 들어와서 잡았어요. 자, 여기서 어디 가냐, 화성 능동 갑니다. 능동 금액은 65,000원짜리 법인이고요. 바로 잡았어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바로 잡았습니다.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저기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일단 저는 능동으로 빠르게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여기는 저는 동탄 능동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기 옆에 제가 지금 가고 싶은 콜이 하나 있긴 하네요. 법인 콜이라서 안 빠지고 있는 게 하나 보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약간 병점이 좀 가까워요. 병점으로 좀 빠져도 되고 아니면 난강장 북강장으로 가도 되는데 거리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병점에서 지금 콜이 떠 있거든요. 요거 요 근처에서 킥보드 하나 타고 요거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정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떠 있습니다. 요거 일단 이동수단도 확보한 다음에 콜 잡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여기는 능동이에요. 원래는 병점으로 가려고 이제 콜을 보고 이동 장비를, 모빌리트 공유 킥보드를 찾았는데 콜이 빠졌어요. 아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능동으로 왔고요. 여기 오자마자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콜 잡았어요. 여기서 영등포 물레동 갑니다. 경유지가 하나 있어요. 소화동. 금액은 54,000포인트. 63,000원 정도 되겠네요. 경유 끼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물레동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거 잡고 들어오면 뭐 괜찮은데요. 오늘 늦게 나온 거 치고는 보람이 있습니다. 역시 늦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늦어도 그래도 끝까지 출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 맞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2분입니다 저는 지금 물레동 도착을 했습니다. 일로 이제 내려가면 물레역이고요, 옆으로 가면 양평역, 물레역 양평역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실히 근데 월요일이라 지금 콜이 거의 없어요. 아예 울리지도 않네요. 여기는 물레역에서 간혹 콜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보다 영등포 쪽으로 좀 빠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해서 그냥 당산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디가 됐든 일단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강남 강동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1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당산역 앞쪽이고요. 여기서 송도 갑니다. 랜드마크 시티 안쪽이긴 한데 잡았습니다. 일단 금액이 41,000원입니다 금액 보고 일단 잡았고요. 일단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좀 나와가지고 셔틀이 있으면 셔틀 타고, 없으면 저는 셔틀보다는 일단 공유 자전거를 탈 것 같아요. 네, 타고 목련동 쪽이나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콜이 진짜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제가 요 시간대 여기 당산을 몇 번 와봤는데 당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콜이 한두 개씩 계속 올라와서 이 근처에 왔을 때는 저는 이쪽으로 오는 편이긴 합니다. 더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현재 시간은 2시 27분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송도고요. 그래서 옥련동 쪽으로 해서 넘어갈 계획이고요. 송도는 인천에 살다 보면 버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항상 늘 종종 언제나 들어오게 되죠. 그저께도 들어왔다가 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요 공유자전거 옆에 제 뒤에 있는 공유킥보드들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갈 생각인데요. 야, 송도 조용하네. 현재 시간 3시 8분입니다 여기. 여기는 옥련동이고, 여기 위에가 이제 상륙작전 기념관인데 그 앞에서 재물포 가는 거, 네, 2만 원짜리 지금 코리안에 올라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운행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코리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제노포 갔다가 없으면 주안으로 넘어가죠. 뭐 주안에서 그리고 좀 더 마지막 코너는 또 한번 노려봐야겠죠.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한 번에 못 가면 이렇게 끊어서 건너가면 됩니다.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서 떠가지고. 네, 현재 시간 3시 30분입니다. 저는 여기 제노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바로 주안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끝납니다. 보통 2시 반, 3시쯤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이제 딱 세우고 지금 건너왔어요. 자, 이제는 가야죠. 자, 여기 곳곳에 이런 직구가 보이죠? 이런 거 이제 타고 저는 건너갈 계획입니다. 자, 주안 가면 하나쯤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4시 넘어가서 막 이렇게 나오면 손해거든요. 가서 일단은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25분입니다. 아, 여기는 주안이고요. 아직도 주안입니다. 자, 콜이 없네, 없어. 아, 자, 이제 저는, 좀 아쉽지만 여기서 하나 더 잡으면 좋은데, 아쉽지만 내일 일정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마지막까지 잘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대리라는 게 원래 좀 그런 일이죠. 오늘, 학대리 이벤트 있어요. 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 소소하다면 소소하겠죠. 네,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의 겨울이 좀 따뜻해지길.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봄대리 운전해서 협찬해 주셨으니까요. 많이들 받아가세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퇴근 갑시다.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